저는 지시공을 이걸 써요. 애들이 손가락 지시공은 좀 식상해. 이 정도 돼줘야. 이게 요거는 못 드려요. 왜냐면 이게 도매가로 14,000원이야. 본전이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요거는 왜 소개드리냐면, 애들 수업시간에 제가 고3 애들, 제가 중학교 중1부터 고3 애들까지 가르쳤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애들이, 대한민국 애들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애들이 수업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푹 자요. 그 푹 자는 수업시간도 마찬가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푹 자는 아이들을 어떻게 깨워?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다가 자꾸 사안이 생겨요. 왜냐면 애들이 좀 기분 꿀꿀하고, 그런데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 자면서. 집인지 PC방인지 몰라요, 애들이. 그러다가 누군가 건드리면 대뜸 뭐 한다? CX 한다. 근데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그냥 졸린데 옆에 친구인 줄 알고 친구가 에이씨 그랬단 말이야. 근데 거기 선생님이 계셔. 그게 대한민국 교권사안의 랭킹 1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너무 어처구니 없어.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 뽀로로 마이크 이렇게 검색하셔서 공부하셔, 공동구매. 그래서 자는 애들이 있으면 깨우지 마시고 그냥 귀에다가, 내가 이걸 고3까지 해봤는데 고3 애들도 이게 뽀로로가 익숙한 거야. 그래가지고 눈뜨기 전에 웃어. 그럼 본전 뽑는 거죠. 그리고 또 발표할 때도 이걸 이렇게, 자기들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